안녕하세요. Part 4, Unit 12, 적용 독해 4번 문제 들어갑니다. Many of Shakespeare's works, 셰익스피어의 작품입니다. Works, 작품들 중에 많은 것들, such as, 무엇과 같은, Hamlet and Romeo and Juliet, Hamlet, Romeo와 Juliet 같은 그러한 작품들은 reveal, 드러낸다. 뭘 드러내냐? His anxiety, 그의 불안. About the mistreatment of the dead. 이 죽은 사람, the dead는 죽은 사람, 고인입니다. 고인을 막 함부로 다루는 것에 대한 불안이죠. Rather, 오히려 무엇보다 than the fear of death. 죽음에 대한 두려움 itself, 그 자체보다 말입니다. What made, 무엇이 만들었는가? Shakespeare로 하여금 fear, 느끼도록, 두려워하도록. Make Shakespeare fear, Shakespeare가 두려워하게 만들다, 사역동사고요. This, 이것, 즉 고인을 함부로, 그러니까 고인의 시신을 함부로 다루는 것에 대한 대해서 두려워하도록, so much, 그렇게나 많이 왜 두려워했냐, 이런 얘기죠. A번 볼게요. An expert who wrote a book that explores this site believed the inscription. Inscription은 묘비명인데요. 묘비에 새긴 글이에요. 그 묘비명, 아, 나올 수가 없죠. 여기 지금 그 묘비명이란 말은 나올 단계가 아닙니다. 전혀 연결선상이 있지 않습니다. A번 안 되고요. B번, Shakespeare was worried about this happening. This, 이러한 happening, 사건, 이러한 사건, 이러한 일을 말하는데 이러한 일은 아직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A번, B번 안 되고 당연히 C번으로 가야 됩니다. It was common, 흔했다, during his time, 그의 시대 동안에, to dig up corpses, 시신을 파내는 것이, either for research, 연구를 위해서, 또는 religious reason, 종교적인 이유로 말이야. On occasion, 때로 bodies were removed, 시신이 제거되어져, 판에서 제거되어지고요, and dumped, 버려집니다. Into landfills, 매립지에. In order to make space,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죠. For new graves, 새로운 무덤을 만들기 위한. B번으로 가볼게요. Shakespeare was worried. Shakespeare는 두려웠습니다. About this happening,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 happen, 이 happening을 to himself, 그 자신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When he died, 그가 죽었을 때,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A번 기억하시죠? 묘비명, 그 묘비명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B번, 정답은 C, B, A가 되고요, 당연히. Thus, 그래서 he asked, 그가 for, 요청했어요. A warning. Directed, warning은 경고입니다. 경고, 일종의 경고문이죠. Directed, 향하다라는 뜻이죠. 향해지는, 과거분사예요. At 누구에게? Those, 사람들. Who might dig him up. 그를 파헤칠지 모르는. Dig, 파헤쳐내는 거죠. 파서, 우리는 파헤쳐낼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사람들에게 겨냥한, 향한 warning, 경고문이 to be engraved. Engrave는 새기다라는 뜻이에요. 새겨지기를 원했죠. On his tomb, 그의 무덤을 말이에요. In short, 요컨대, it said, 그것은 말합니다. 그것은 쓰여집니다. Any person who moved his bones, 그의 뼈를 옮기는 어떤 사람이든지 would be cursed,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문구를 적어넣기를 원했다는 거죠. A번으로 갑니다. Expert, 전문가, who wrote a book, 책을 썼던,
that explores this idea. 이 생각에 대해서 탐구하는 책을 썼던 사람은 believes, 믿습니다. 자, 이 문장 주어는 an expert고요. 동사는 believes입니다. 믿습니다. Who부터 this idea까지가 expert를 수식해주고 있죠. 구문 잘 이해하시죠? 이 아이디어를 탐구했던 책을 썼던 사람이 그 전문가가 믿는데, the inscription, 그 묘비에 새긴 글, 묘비 명이 to be one of the reasons, 이유 중에 하나였다라고요. Believe A2 동사원형. 어떤 이유? Why his tomb was never had, has never been disturbed. 그의 무덤이 has never been disturbed. 방해받지 않았었던 이유. 즉, 그의 무덤이 그대로 잘 유지되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이다라고 믿습니다. He also added. 그는 또한 이렇게 덧붙입니다. Add, 덧붙이다. Added, 더하다. The curse is, 저주라는 것은 The great writer's uncompromising statement. 그 위대한 작가의 단호한 uncompromising statement. 선언. 말이라는 거죠. Statement on a theme. 주제에 대한. 어떤 주제죠? That preoccupied him. Preoccupied. 그를 계속 사로잡았던. Preoccupy는 그를 사로잡았다는 뜻이에요. Preoccupied him. Throughout his entire career, 그의 전체, entire, 전체의 career는 경력이라는 뜻이니까, 그의 전체의 활동 기간 동안에 그를 계속해서 사로잡았던,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던 주제에 대한 아주 단호한 그런 선언이었다라고 덧붙이고 있다는 거죠. 네, 셰익스피어의 무덤, 묘비명에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항상 주의해야 될 것, 지시대명사 연결어, 전체 주제 생각하시면서 흐름을 한번 파악하시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늘 생각은 깊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해되어진 생각들은 단순화시켜서 좀더 심도 있는 사고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